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붙다, 났다, 있다처럼 시옷으로 끝난 동사 뒤에 아요, 어요나 으로 시작하는 말이 연결되면 시옷이 사라지는 시옷 불규칙을 배웠습니다. 열이 나고 목이 많이 부었어요. 동사에 붙어 앞에 상황이 뒤에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사용하는 아도, 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또 어떤 목적이나 결과에 이를 수 있게 그런 의미가 있는 도록도 배웠습니다. 열이 내리도록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기억이 다 나시나요? 자, 오늘은 어떤 문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여보, 어머니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아침에 자꾸 늦잠을 자서 꾸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대꾸를 했어요?" "아니요.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더 화를 내셨어요." "혹시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맞아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려고 계속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럴 때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이제 어머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알겠어요. 아무리 한국 문화를 배워도 익숙하지 않네요. 사과드려야겠어요."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화를 내셨어요. 아기가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해요. 기만하다는 다른 일이나 상황은 없고 그것만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대화문에서 나온 문장처럼 듣기만 했는데 화를 내셨어요는 다른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죠. 기만하다를 사용해서 대화문을 완성해 볼까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성격이 잘 맞다, 대화가 잘 통하다, 능력이 있다. 성격이 잘 맞기만 하면 돼요. 대화가 잘 통하기만 하면 돼요. 능력이 있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문장을 따라해 보세요. 성격이 잘 맞기만 하면 돼요. 대화가 잘 통하기만 하면 돼요. 능력이 있기만 하면 돼요.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으면 안 되다는 어떤 일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나타냅니다. 받침이 없으면 면 안 되다, 받침이 있으면 으면 안 되다와 함께 씁니다. 대화문에 있는 예문을 살펴볼까요?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라는 의미죠. 그렇게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 예의에 어긋난 일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라는 말도 금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허락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될까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촬영 금지, 음식 반입 금지, 터치 금지, 금연.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문법이 사용된 문장을 다시 따라해 볼까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피곤해 보여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이나 대답을 말할 때 또 앞에 내용에 대한 이유나 사실을 설명하듯 말할 때 뒤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대화문에 나온 예문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는 대화의 내용상 앞에 나온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 안 돼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이나 다른 사람이 꾸중을 하거나 화를 낼 때 똑바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미안하거나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아래로 보거나 고개를 살짝 숙여주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일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예의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쳐다보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의 없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꼭 조심하세요. 거든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요? 아이가 집에서 기다리다 기다리거든요. 무슨 일로 케이크를 샀어요? 오늘 친한 친구 생일이다. 생일이거든요. 토픽 합격 축하해요. 한국어를 잘하네요. 부끄러워요.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많거든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거든요. 오늘 친한 친구 생일이거든요.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